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요, 폭스바겐의 골프 7세대 모델이고요, 2.0 TDI 등급입니다. 2015년식 48,000km 완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디자인,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리부터 하단까지 잔디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네.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을 보시면 좀 여기 라이트 부분이 사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조금 특이한 면도 있고 조금 더 조금 스포티해 보이죠. 네. 그런 차량입니다. 아래 안개등도 관리 상태가 진짜 좋고요. 그리고 여기 캐릭터 라인 한번 쭉 찍어주시면 잔기스나 물고기 하나도 없다는 거. 정말 관리 상태 좋고 지금 제 차량만 찍고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보시면 한 80% 정도 남아있고 힐 운전을 너무 잘했어. 잔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잔기스가 하나도 없고 내짝 다 80% 정도 남아있고 잔기스가 아예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보시면 밑에가 여기 아기자기해 보이지 않아요? 아기자기해 보이고 신경부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짠! 신경부 공간 딱 열자마자 향기가 너무 좋아. 이렇게 정리 상태가 진짜 잘 돼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내려서 뒤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진짜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서 손을 대면 빌 것 같지 이런 차량인 거. 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테일램프로부터 이렇게 쭉 찍어주세요. 그냥 쭉 찍어주시면 외관은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거 네, 참고해 주시고 외관은 다 봤으니까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시동 한번 켜볼게요. 맥가이버 돌리는 거. 시동 소리가 끝내줘요. 노래하면 여기 키로수 보시면 48,544km 탄 차량이고 여기 보시면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일반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ECM 룸밀러예요. 그래서 더 뒤쪽이 어떻게 보일까요? 왜? 네? 눈부신 걱정이 없죠. 네. 크게 말씀해주세요. 눈부신 걱정이 없다. 그런 거죠? 네. 그쵸. 이심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가운데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 내비가 가운데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라디오 잘 나오는지 음향이 한번 볼게요.
인정하고 싶은 그런 노래네요. 저랑 좀 어울리죠? 죄송합니다. 네. 음량은 여기까지 들어봤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진짜 선명하게 잘 나오죠? 완전 대박입니다. 그리고 앞쪽이랑 뒤쪽이 다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앞에 나온다는 거? 네, 보이시죠? 되게 좋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에어컨도 여기 온도가 다 나와요. 온도가.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조절 가능하다는 거? 네. 진짜 이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이 관리 상태가 진짜 좋아서 이런 차량은 저 박경훈 실장한테만 와야 살 수 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네, 에어컨 여기까지 다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오토 스탑 기능까지 있고, 여기 보시면 주차 파킹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쪽에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오토 홀드 기능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컵홀더부터 시작해서 짜잔! 여기 보세요. 관리 상태 진짜 좋죠? 뒤쪽에 보시면 네, 시트적인 부분도 엄청나게 좋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보시면 D컷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 트립 컴퓨터 조절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 한 번만 비춰주세요. 하늘 보시면 여기 슝! 봐봐요. 이렇게 썬루프가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혀요. 이거는 수동.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량은 저 박경훈 실장밖에 없다는 거, 전국에 어디 가도 이런 상태는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요. 내려서 엔진룸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엔진룸 열어서 봤는데 엔진 TDI 엔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세누유나 누유가 절대로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직접 메이커에서 판매까지 해서 중간 마진이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갖고 내려서 좀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 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요, 폭스바겐의 골프 7세대 6.6 TDI 모델이고요. 2015년식 5월 29일이 최초 등록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연식 대비 관리 상태가 진짜 좋고 키로수도 짧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막 8,324km 완전 무서운 차량에 1인 7륜 차량에 이런 키도 두 개는 미세누유나 누유가 절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영어 실장 지통번호를 찾아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